용서라는 것이 있고 화목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용서와 화목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의 단계가 있고 화목의 단계가 있다. 이 말은 상당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좋아, 용서는 했어. 고소는 안 하겠어. 그러나 그 새끼 이름은 다시는 내한테 덜먹거리지 마. 화목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용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고소는 안 하겠다. 이 자식을 내가 정말 복수는 안 하겠다. 왜 안 해? 사랑해서 복수 안 해? 아니죠. 복수하고 고소하고 그랬으면 주위 사람들이 야 인마 그만하니 가지고 뭘 그래. 그래서 체면상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좋아 미스터 구 용서해. 그러나 나는 그 자식 이제는 꼴보기도 싫어. 화목하기는 싫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는 그런 용서는 용서가 아니다. 용서에는 화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라고 할 때 그냥 용서만 했지 우리를 그렇게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밥맛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 차원은 그래요. 그래서 인간 차원의 그런 용서를 저는 법적 용서라고 부릅니다. 또는 육적 용서, 또는 세상적 용서, 체면상 용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가 용서했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용서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용서했다, 도덕적으로는 용서했다. 인간적으로는 용서했다. 그러나 무선적 용서는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 용서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법적 차원의 용서와 영적 차원의 용서가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법적 차원, 도덕적 차원, 그런 우리 인간적 차원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면 그 용서와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러니까 이 화목 혹은 여기서는 화해 이런 것이 이제 본문으로는 성경적 용어로는 atonement라 그럽니다. atonement. atonement. atonement란 말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at 이건 뭐예요? 무엇에? one 하나 meant 되는 것, 즉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화목 화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죄인이
무엇으로? 인간이 어떤 수를 써봐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안을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이 자식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어떻게 사랑해서 구원해 주자.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은 화목.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제물이라고 부르게? 화목 제물이라고 부르지, 용서 제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의 상태에 있을 때도,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원수진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도, 이 말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화해를 여기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요? 화목되었은데, 다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조금 다르겠지.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뭐 되었다? 화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자, 용서는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화목해 주실까? 그거는 기다려 봐야 알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조사심판 사고방식이에요. 예, 조사심판 사고. 그래서 조사심판 교리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정죄는 풀려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놈 벌을 줘야 되겠지만은 벌만은 안 주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영생은 모르겠다. 그건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끝까지 얼마나 착한지 철저히 조사를 해보고 결정했다. 그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경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조사심판 교리는 방금 이 질문하신 분의 사고방식은, 이게 바로 조사심판 사고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잘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조사 심판 교리대로 일단 뭐예요?
자, 벌을 줘야 되겠지만 벌안 준다. 그래 놓고 좀 어떻게 봐야 되겠다?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해서 완벽하게 성품이 완성되면 점수를 매겨서 오케이,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을 하늘나라 갈수 있는 자격을 결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 심판 결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되었고 그다음에 뭐요? 우리는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요? 즐거워하느니라. 이까지 갈 때까지는 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지기 직전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돼요. 이루었다. 한국말은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finished. 끝났다. 이지만은 실제로 원어 헬라말로 보면 It is paid off입니다. Paid off라는 말은 환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으로 뭐예요? 대불했다입니다. 그래서 환불했으니 모든 것은 끝났다. 그래서 이 완불했고 우리는 화목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완불은 하긴 했는데 아직도 뭐예요?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쁠 수 없어. 야, 나 이제 한 고비는 남겼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뭐요? 까마득해. 과연 천국에 내가 갈수 있을지. 그런 마음, 기쁨이 없는 마음. 과연 내가 이제 성품 검사의 통과를 완벽하게 할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불합격. 여러분, 제일 불안한 사람들이 누구요? 예? 고3 학생들이고 고3 엄마들이요. 왜? 합격, 불합격을 뭐예요? 지금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신앙이지, 우리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품은 어떻게 변하느냐? 성품 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배울수록 신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배워가면서 확실해질수록 신명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조사심판 교리는 너희들 구원을 아직도 확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착하게 살고 성품 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대로 이미 십자가에서 화목도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저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면 성품 안 변해도 구원 받는다는 말이냐? 또는 그러면 뭐요? 막 살아도 좋다는 말이냐? 아, 그러면 근데 저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성품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네? 자, 여기 보면 나온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너 빛입니다. 그렇죠? 그 빛의 본질은 뭐예요? 자, 이런 거 물으면 여러분 이제 지금쯤 대답이 착착 나와야 되는데 다 아는 대답인데 대답을 못 하고 있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 이유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더 확실히 뭐요?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보면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뭐하여? 변화하여. 그래서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노니,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내가 내 노력으로 성품이 변해서 예수님같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으로? 그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여러분이 사랑하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해요, 안 해요? 그리고 주인에게 더 충성해요, 안 해요? 개들이 제일 충성하는 대상은 누구요?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충성하는 나머지 주인 아줌마가 자기를 안고 있으면 남들이 오는 걸 어떻게 그래요? 주인 아줌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아무도? 그래서 그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건들지 마. 내 거야. 그 충성이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엄마가 시키는 짓은 걔가 뭐든지 뭐예요? 다 해요. 굴러라 그러면 굴르고, 한 번 짖으라 그러면 꽝 하고. 두 번 하면 꽉꽉 하고, 그래서 걔도 훈련시키는 게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만 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화목되어야만 뭐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용서는 했지만은 화해는 아직 멀었어.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용서는 내가 해줬지만 사랑은 아직도 못 주겠어.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변해 안 변해? 변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변해? 그러니까 변해야만 사랑 주겠다, 화목하겠다.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이르니, 그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이렇게는 읽지 마세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죠. 성경 말씀은 무서운 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게 오셨어. 그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모든 말씀이 뭐요? 다정다감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지, 우리에게 이 자식들아, 정신 차리거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부터 확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읽는 그 성경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사랑의 분위기로 확 변화시키고, 이것을 자꾸 엄숙하게, 권위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뭐요, 갑질하시는 분처럼, 내 말 잘 들으라고, 안 들으면, 뭐요, 불 살라버릴 테니까, 이런 얘기로. 그래서 여기 질문하신 분도, 풀무불에 던져질 악한 자들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된 건가요? 되게 무서운 모양이야. 그렇죠. 이 두려움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풀려요. 벌써 그 영이, 예수님의 영, 이게 영이 같아져야 통해요. 그런데 사단은, 자, 너 정신 차려. 너도 가라지일지 몰라. 네가 만약 가라지, 가짜, 가라지라면 가짜란 말이에요. 너도 가짜면 너도 뭐요? 지옥불에 던져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도 안 보여. 깜깜해요. 자, 여기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좋은 씨를 뿌리려 온 분이 누구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네. 온 유대인들이 조건적 선을 가르쳐서 가지고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며 원수를 사랑하시며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는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서 치유시키는 생명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와서 그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셔서 밭이 만들어졌어.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어느 밭에? 제밭에, 제밭이란 말을 합니다. 자, 제밭보다는 뭐예요? 자기 밭에 뿌린 누구와 같으니? 사람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이 천국을 저기 하늘, 뭐, 천국이, 뭐, 그런 천국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천국을 자꾸 어떻게 생각해? 멀리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멀리 생각.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 천국이 뭐라고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야. 아시겠죠? 만약 이상구 박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씨를 뿌린다면, 그 이상구라는 사람이 천국일 수도 있다. 왜? 왜? 좋은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씨라는 건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야. 그 천국이신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였으니까 나도 뭐예요? 천국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각자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각자. 그 자꾸 천국은 저 어디 있다. 그리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럼 지옥 저 어디 있다 그래. 어디 있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저 있대. 하여튼. 그럼 자, 천국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지옥은 어디요? 지옥도 여러분의 마음속이야. 여러분이 만약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는 사해줬지만 화목은 아니다 아직도 영생은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구원이 시작돼가지고 영생을 줄 건가 안줄 건가는 결국 재림 직전에 가서 품성을 검사 다 하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는 게 조사 심판이거든. 그러니까 구원과 즉 뭐요? 용서와 화목을 분리시켰듯이 구원과 또 뭐요? 영생을 또 분리시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사 심판의 모순점입니다.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도 그 책의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책 62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줬는데 영생은 그게 아니다. 영생은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진짜 잘 지켰냐 안 지켰냐를 심사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영생. 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왜 옛날에 이 책을 볼 때는 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던가. 제가 깜짝 쇼크를 받았어요. 이야. 그게 대략 맞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게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다. 천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뭐예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이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연변에 가서 연변에 가서 뉴스타트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막 그야말로 KBS를 통해서 한국에 난리가 났듯이 연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온 TV 방송, 라디오 방송, 막 연변 일보, 공산당 기관지예요. 거기서도 제 강의를 그대로 뭐요, 다 씹고 막 뉴스타트가 막 화끈하게 보급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변 사람들이 뉴스타트를 많이 했어.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연변일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대로 그 감동을 받고,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병이 난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래서 병이 나았다고, 연변일보에 회복 얘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편지를 우리한테 보내주더라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읽고, 제일 좋은 거 1등 해가지고, 시상식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거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님 그걸 읽어보고, 1등, 2등, 3등 해가지고 10등까지 결정해주면 시상식을 거창하게 하고 하겠다. 그런데 그때는 중국이 아직도 개방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가난할 때야. 그래서 이제 시상식 비용이 한 400만 원이다. 1등은 소한 마리. 뭐, 이래가지고. 중국이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너무너무나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신문사는 400만 원 없다. 400만 원을 가지고 오시기 바란다. 예, 뭐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 그래가지고 그 400만 원 가져가가지고 시상식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라는 좋은 씨를 연변에 어떻게 쫙 뿌렸다 이거야. 뿌렸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 짝퉁 뉴스타트가 막 생기기 시작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거는 제쳐놓고 뭐요? 이거 먹는 게 뉴스타트다. 저거 먹는 게 뉴스타트다. 그래가지고 건강식품이 막, 잡초가 막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뉴스타트 프로그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이제 정보가 들어와요. 그 메토실 누구누구가 수상하다 이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이 뉴스타트를 하러 온게 아니고 아주 좋다는 비싼 영양제 장사야. 그래가지고 참가비 내고 환자를 가장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전화번호 써주고 이러고 이제 물건 가져와서 방에서 팔기도 하고. 근데 보면 이제 같은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이거는 뉴스타트가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거를 또 사는 사람도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 좋은 씨를 뿌려도 가짜가 뭐요? 가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꼭 그렇다. 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나쁜 씨를 누가 뿌려요? 사단이 뿌리는 거야. 뿌리면 또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열심히 뉴스타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또 힛가닥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먹는 데 초점을 맞춰버려. 그러면 그 뉴스타트 하나마나가 돼요. 자,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 우리 최옥한 씨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이제. 이제 절대로 이제 회복할 수 뭐요? 없는 지경이래. 절망. 그렇죠. 원망, 절망, 원망. 분노. 막 그러니까 누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지옥은 거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저는 진짜 조건적 신앙이라고 봅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사실상 조사 중이지. 그러니까 안식교가 아니라도 다 조사 심판을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잘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해? 착한 놈은 죽으면 천국으로 보내고 나쁜 놈은 어딘지 모르지만 지옥. 그래서 이 세상 이 자체를 정상으로 보게 만든다고.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정상이 뭐예요?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벤츠 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야, 이거 참, 이게 정상이야. 아무리 호화롭게 잘 살아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뻥이다. 그렇게 그것이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면 사람들은 뭐를 모른다는 얘기요? 진정한 천국을 모른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그리고 생명을 모르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아저 꼴불리게 아니야 이래서 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하면서 벤츠 타고 댕기는 거, 그게 정상이다. 아니다 이거죠. 아마 우리 저 조안이 아빠 기억하시겠죠. 벤츠 사서 타고 댕길 때제 얘기. 제가 이제 벤츠를 탁 샀단 말이에요. 저는 이 벤츠를 타고 댕기는 게 제 일생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 내가 만약 벤츠를 못 타보고 죽는다면 눈이 안 감길 것 같았어요. 진짜. 진짜로. 그리고 그 당시는 벤츠가 미국에서도 귀했어요. 그래서 누가 벤츠를 샀다. 요즘은 벤츠가 하도 흔해져가지고 그런데 누가 벤츠를 샀다 그러면 진짜 돈잘 벌었다라는 벌었구나 하는 그 증거야 그게. 근데 그 당시 목표는 우리 그 뭐요? 폼생 폼사 아니요, 그렇죠? 봐 나를 보라고 나는 벤츠 탄다고. 근데 이제 그 폼을 제일 재고 싶은 대상이 누구였게? 동창들이라, 동창들. 그런데 동창회 벤츠를 몰고 갔더니 세상에 그때가 겨울이라 해가 너무 일찍 져가지고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이거 동창들한테 폼 잡으려고 이 벤츠를 샀는데. 그래서 폼 잡으면 탁 하면, 이야, 벤츠 샀어. 이야, 상구 벤츠 샀어. 그럼 탁 이제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던데, 그게.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뭐 수두룩 세벨 있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선배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이상구가 벤츠 샀다는 거 아무도 모르고 오늘 동창회 끝날 거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홍보 부장이 하나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그 어두운데 추운데 그 차 안에서 집 안에 못 들어가고 죽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그때 봤다 이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상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상구야, 너 왜 이러니?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 그게 성령의 음성이요. 상구, 너 제정신이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자존심, 이생의 자랑, 폼생 폼사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한 20분을 기다려가지고, 왜 제가 그날 특히 일찍 갔던, 왜 일찍 갔게? 자리를 좋은 데 잡아야 홍보가 되지. 그렇죠. 근데 한 20분 기다려 드디어 타는데 우리 동기생이 온 거야. 이 자식이. 우와!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홍보부장 노릇을 잘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얼마나, 캬, 이 자식이 막 열받은 것 같아. 막 배가 막 굉장히 아픈 것 같아. 배 아프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이게 막 불어 제끼는 거야. 아, 선배님, 이 상구 이 제끼가 말이야, 벤츠를 샀다고. 그래서 이제 동창들은 자꾸 오고,
올 때마다 막그 자식 홍보를 해대고, 난 편안히 앉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동창생들은 오는데 홍보할 놈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불행하고. 뭐야, 그게 사는 거요, 그게. 그런 삶은 이제 좀 그만 살자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래서, 그때는 벤츠를 내가 안 타고 땡긴다면 내가 절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았어. 근데 벤츠 탈 때보다 요새 기아 소렌토를 타도 그때보다는 더 뭐예요? 행복하다고.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상구 박사 벤츠를 싫어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도 벤츠가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남는 돈이거든. 부탁합니다.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뭔줄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생활이 지옥이었다 이 말이야. 내 속에 뭐내 인생에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벤츠밖에 없었던 때니까 얼마나 공허한 때요. 뭐가 그렇게 없었길래 벤츠 없으면 나타내 보여줄 게 뭐요?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진리를 찾은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 천국과 지옥의 새로운 정의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예요?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참 조건적인 하나님이면 당장 뽑아버리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라지도 어떻게 놔뒀다가 주위의 곡식을 보고 혹시 감동받아서 생각을 바꿀지도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 가라지를 다 뽑다가 또 뽑다가 곡식이 뽑힐 수도 있다. 그건 뭐 그래요? 가라지를 지금 만약 뽑으면 곡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지? 그게 곡식도 뽑힌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그때를 우리가 초대 교회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순수성을 지키고 있을 때가 바로 초대 교회 시대였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는 100%
100% 뭐밖에 없었어? 곡식 알곡밖에 없었어. 100%.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단이 자꾸만 거기에다가 뭐예요? 가라지를 뿌려놓은 상태가 오늘날의 상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상태는 가라지가 없는 교회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냐? 그거 뽑아버리지. 하나님은 여기서 말한 대로 뽑으실 수가 없다. 그리고 뽑기를 또 원하지도 않는다. 왜? 가라지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금 가짜가 진짜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화가 뭐예요? 양화를 구축하는 이 시대가 되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변질된 기독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개독교라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됐다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초대교회 순수성이 거의 없어져 가고 이렇게 가라지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추수 때까지 돌아. 이게 이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짜들은 불사른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로 들리죠. 이제 불사르면 뭐가 돼버려요? 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죄가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뭐예요? 본래 흙이에요. 본래 이 흙을 하나님이 참, 흙이란 게막 화학물질 입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단백질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눈썹도 만들고 심지어는 유전자도 만들고 해서 세포를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 속에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불살라서 불무불에 던져넣어 불사른다. 이게 꼭 무슨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은 말이야, 교회에 들어와서 말이야, 교회를 변질시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따로 잘라내가지고 너희들은 불타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요? 불타, 그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불타도 죄가 돼, 안 돼? 안 돼! 불타도 안 타! 이제 이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취미가 아주 고약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뭐예요? 고통을 주기 위하여 죽는 것도 허락하지를 뭐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게 진짜라면 저는 관둡니다. 저는 안 해. 그런 하나님하고 안 놀아.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은 있지만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뭐 부자 거기를 보면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본래 뭐였어요? 본래 흙이야. 이 흙을 만들어 사람이 흙으로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뭐요?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게 했다는 것은 이 과정은 이게 사랑이 아니요. 이게 흙밖에 안 되는 놈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을 알게 해가지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이 자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거부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뭘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은 버리란 걸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뭐요? 아, 나는 그거 안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요? 모든 사람 본래 뭐요? 흙이니까 본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 뭐요? 당연 지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살아있는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으나 지금 현재도 그 사람의 본질은 뭐요? 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인 사람이 자기가 영생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흙 자체로 돌아가는 게 그건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이 새끼들 너거는 타라 말이야. 흙대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뭐래요? 그러면 지옥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옥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뭐예요? 없지만, 지옥은 바로 여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디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되라는 것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아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불확 태워가지고 새끼들 이제 확 그런 뭐 하나님이 그래서 죄인들을 불사르는 재미로 그것도 막 불도 절대 안 꺼지고를 하고 해놓고 막막또막 죄인들도 절대 타서 흙대지도 못하도록 해놓고. 심심할 때마다 와서 그걸 영원히 즐기시겠다고요? 그런 하나님하고 같이 살래? 저는 못 살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서 가라지가 들어와서 다 변질된 상태가 이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그러면,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자,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성경에 완전수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7이 완전수고, 그 다음에 12가 완전수입니다. 아시죠? 왜 7이 완전수냐면은, 하늘의 수는 3이고, 땅의 수는 4방.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7이 되고, 3을 곱하기 4를 하면 뭐예요? 12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짜 완전한 건 1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다. 뭐 하늘에 뭐 성전의 기둥지 12개다. 뭐 그런 거는 별,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럼 14만 4천은 뭐냐 하면 12 곱하기 12 하면 뭐가 나와요? 144가 나옵니다. 144에 공이 3개 붙으면 14만 4천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고 또 뭐요? 완전한 숫자야. 그래서 완전하고 또 완전한 천이라는 것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꼭 14만 4천 명, 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14만 4천이 섰다면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들이 섰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이마에 뭘 썼다. 그 말은 무슨 이마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특히 계시록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거겠죠. 이게 다 상징이라서 유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 14만 4천들은 여기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 이제 잘못 읽으면 이게 뭐가 돼버려? 여자들과 바람 피지 않는 자들로서. 그러면 여자들은 괜찮겠네? 여기 뭐 남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없잖아. 맞죠. 근데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순수하지 않는 거짓 교회를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여자가 있다. 순수한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세운 뭐요? 가짜 교회, 음녀가 있다. 그것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여자가 먼저 십자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주도로 세워진 초대교회. 가 나중에 세워진 사단이 세운 음녀로 인하여 공격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돼버려? 더러운 여자가 돼버려. 그래서 지금 있는 여자는 다 뭐예요? 더러운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본래 여자는 단수입니다. 왜? 초대교회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라고 할 때는 뭐냐? 복수입니다. 복수. 이들은 무엇들과 여자들과 더불어. 예.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봐도 벌써 뭐라 그랬어요? woman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수가 여기 와서는 뭐가 됐다? 들이 돼 버렸어. 그 지금은 교회 들이요 아니요. 온갖 교회 들이 돼 있어. 시작되는 단한 교회로 시작했는데 이거를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정말 완전하고 완전한 자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저도 안식일 교회야말로 진짜 참된 교회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35년을 교인 생활하다 딱 보니까 뭐예요? 아, 이게 더럽혀진 교회야. 성경에도 없는 조사신판을 가르쳐대고. 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와, 그동안 내가 여자들과 나를 더럽히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와서, 떠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내가 교회를 와, 이 교회를 끝까지 따라갔다가는 뭐예요? 큰일 날 뻔했구나. 이제는 누구만 따라가야 되겠다? 어린 양 오직 예수님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 성경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언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네. 그래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새로운 운동을 벌릴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인간이 만든 단체에 속해서 그 단체의 부속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셔도 이거를 100% 신뢰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이상구 박사라는 한 인간의 뭐예요? 견해 불과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시 여러분이 아마 지금은 이상구 박사 말이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성경적 뭐예요? 실력이 지금 없으니까 못 하시겠지만 앞으로 쭉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래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런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여러분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